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 세븐틴이 발매하는 10집 FML의 국내 선 주문량이 464만 장을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6시에 본격적으로 앨범은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이 464만 장의 기록, 이미 방탄소년단 그리고 본인들의 기존 기록까지도 뛰어넘은 수치라고 하고요. 역대 K-POP 음반의 선 주문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를 현재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에 데뷔 이후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곡을 내놓고 있는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의 기대까지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대 K-POP 음반의 선 주문량으로 가장 많은 신기록을 세운 세븐틴, 오늘 하이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해당 소식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와 투비소프트, 지난주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가진 두 종목입니다. 어떤 이유로 상한가를 가졌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97억 규모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제조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18.4% 규모의 계약 체결됐다라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기존의 노블 M&M에서 이제는 리얼 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요. 1,042만 주를 주당 959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정 소유 비율은 14.91%고요. 변경 예정일은 오는 5월 31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반짝일 수 있을지 해당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빅테크 관련주들을 모두 아우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를 위한 공식 의무 대상 기업 655개사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곳에는 통신 3사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들 그리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ICT 기업들까지 일제히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는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정보보호 투자 또 전단 입력 및 관련 활동 등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의무화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서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시가 잘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3사와 관련돼서 오늘 확인해 볼 소식이 있는데요. 결국 SK텔레콤도 5세대 주파수 사업에서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KT와 LG U+는 철수한 바 있었는데요. 이 SK텔레콤만 기지국을 추가 구축하는 조건으로 할당 취소를 면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지국 증설을 위해서 중단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 결국 다음 달 말에 예정된 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취소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지국 증설이 중단이 되는 조건이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3사 모두 이 5G 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은 5월 31일까지 15,000개 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취소 유예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 통신업계에서는 남은 한 달 동안 SK텔레콤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기는 실제적으로는 무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사가 포기하게 된다면은 이 대역을 이용할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만약 통신 3사가 이 해당 부분을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등과 같은 새로운 기업이 5G 대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재 진출 의지를 드러낸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LTE보다 20배나 빠른 진짜 5G라고 불렸던 이 주파수의 대역이 업계 우려처럼 결국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